야, 여기서 저 버스를 타고 자양 1동으로 넘어가면 돼. 예. 어? 버스에 타 자양 1동으로? 자양 1동. 오늘 근데 진짜... 야, 이거 높다, 이거. 저 여기 살았어요, 오빠. 여기? 어? 네. 야. 와, 오늘 날씨 정말. 오늘 날씨 아, 진짜? 야. 진짜 심하다. 5시에 끊어야 돼. 5시? 그래서 5시 반까지 생기란 말이야. 창원에 보이나, 이거? 이거 어디가 아, 땀이 많이 나나? 야. 네가 프로그램 시작하는 거 지금까지 들었어. 뭐. 보르신 분들은 얼마나 이게 또 애틋하게 봐주시는데. 되게 더러워. 아니, 되게 짜증나고. 원래 여름에 더운 거는 화면에 네. 영상으로 반영이 안 되거든. 맞아요, 맞아요. 겨울에 눈이 오면은 네. 이게 아, 보여요. 입김이 나오기 때문에 보이는데. 아니, 그런 걸 왜 보여주려고 그래. 그냥 하면 되잖아. 아니,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영상 제조인데. 근데 맨날 이렇게 티극티극 합니까? 맨날. 어? 네? 아니, 형님이 한참 위이실 것 같은데 꼬박꼬박 말대꾸 하시네요. 아주 그냥 하지만 또 의미 있는 또 말씀을 아니, 하시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고 하지만 형님 입장에서는 동생이 기어대 하니까 열 맞지요? 네? 아니 나는 내가 정리해놓은 형님이라도 30년 이상 시청자분들에게 혜택을 받았으니까 진실 자격이 없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니 진실 자격이 없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야? 노동자들이 과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칼퇴근 시대에 와 있어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 노동의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거 아니야. 인간다운 삶을 사냐. 저력이 있는 삶을 살아보자는 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밀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우린 저희한테 보지 말고 형님한테 하는 얘기. 너 때문에 저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적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누군데? 저기 누구예요? 너. 내가 저기라고 해. 너 저기지. 너 뭐? 유재석. 스태프를 이 구렁텅이에 빠뜨린 게 너하고 유재석이야. 10시간씩 녹화하고 있네. 그게 뭔 짓이냐 이거 지금. 차 왔습니다. 이 더운데 10가지 뻗친 경규를 시원하게 식혀줄 버스가 도착했다. 우와. 야, 여기 내리기 싫다. 천국이다, 천국이다. 천국. 와, 내리기 좋다. 그래. 와. 대박이다. 부산에서 왔어요. 아, 부산 어디서 해? 그럼요. 부산 어디서 엄마에? 부산. 조직 우리는 해운대. 해운대에? 어. 우리 형님은 초량. 그 초량 알아. 에, 에. 그 진짜 부산역 앞에. 어, 맞아. 형님 그거 다 일대기가 다 코앞에 있어요. 아, 진짜요? 야, 생각.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위인전 오를 거예요. 차차기 생각하세요, 차차기. 내가 당신이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어떻게 해요? 마시세요, 여러분. 마시세요. 누나 오래 살아 봅시다.